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이지만 그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입니다.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세상의 뉴스는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 세상의 뉴스보다 먼저 진정한 굿뉴스 오직 성경이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과 마음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굿뉴스 하나님의 복된 소식 성경으로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일 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딤과 도단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리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오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 윗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창세기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와우! 이제 창세기 10장에서 11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노아 홍수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아 족보를 남깁니다. 사실 단단히 마음 먹고 올 한 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이 첫 번째 좌절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0장입니다.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족보를 보면 아무 감동도 없기 때문입니다. 밑줄 칠 곳이 사실 한 절도 없죠. 그러나 다른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창세기 10장 또한 은혜롭고 재밌고 감동 그 자체입니다. 창세기 10장의 진가를 알려면 먼저 창세기 9장 1절을 읽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아 시대의 홍수로 당시 노아의 가족 8명 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복을 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창조 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홍수 이전에 아담에게 주셨던 바로 그 말씀인데요. 사실 아담은 어차피 자기밖에 없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경험했었고 그렇게 동시대 자기와 함께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죽은 이 시점 마치 무인도에 떨어진 것처럼 자기 가족 8명만 살아남은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노아는 이 약속을 받고 예스! 하고 아담 이상 충분히 더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마침내 노아의 가문은 족보를 기록할 정도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전체를 다 밑줄을 그어야 할 만큼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역사 속의 현실이 되었다는 것.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족보하면 지루하다는 생각부터 합니다. 일단 우리는 성경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 별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음도 잘 안 되는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다 읽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만약 그 족보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내 이름에는 빨간 펜으로 밑줄을 치고 싶을 것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 모두 천국에 가면 노아 가문 사람들도 다 만나게 될 텐데 그분들에게 성경 66권 중에 가장 은혜로운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그분들은 1초도 망설임 없이 창세기 10장이 최고지요? 라고 엄지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족보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일단 창세기만 보아도 아담의 족보, 가인의 족보, 노아의 족보, 셈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지루한 족보를
재미있게 읽는 방법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령 창세기 10장의 족보를 재미있게 읽으려면 먼저 창세기 9장 1절을 읽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역사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현실이 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셋째,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은 하늘의 별들보다 터에 무늬를 놓은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로 족보를 바라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족보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주목하셨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감사 그 자체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뜻은 가라고입니다. 바벨탑 사건에는 세 가지 헛소리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둘째, 우리의 이름을 내자. 셋째,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온 지면 곳곳으로 퍼져서 하나님이 베푸신 복과 은혜를 널리 알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이후 다시 많아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였으며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교만은 결국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은 석다, 섞이다라는 뜻의 발랄에서 파생된 말로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언어의 혼잡이 유래됩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며 세 가지 헛소리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스스로 흩어지기를 거부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방향을 정해주시며 그곳으로 가라입니다. 이를테면 온 지면으로 흩어져라. 그 다음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라.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가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땅끝으로 가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어 사람들을 흩으셨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는 각 나라 사람들이 각기 다른 말을 하는데도 모두 알아듣게 하십니다. 각 나라 사람들이 각기 다른 말을 하여도 모두 알아듣게 하신 말씀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큰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였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노아의 큰아들 셈의 족보는 노아의 번제가 아브라함에게 학습되어졌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야 합니다. 노아의 큰아들 셈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견고한 구원 계획을 보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를 위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준비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숫자에 연연합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 힘이 생기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등 한 사람이 준비되면 새 시대를 여십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이 세워지면 세상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비옥한 땅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삶의 장소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이는 노아의 번제가 아브라함에게까지 학습되어졌다는 사실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세계 공용어는 오직 성경입니다. 21세기 현재 세계에는 대략 약 한 230여 개의 나라와 그리고 전 세계에는 약 한 6,800여 정도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언어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바벨탑 사건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온 세계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오직 한 가지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계시의 책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계시가 없다면 성경도 없고 성경이 없다면 신학도 없습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오직 성경으로만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라는 세계 공용어를 가지고 수많은 세계 언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일, 즉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0장에서 11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경을 통해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히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지시하시는 삶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꿈도, 지혜도, 노래도, 용기도, 하나됨도, 온유도, 겸손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으로 꿈꾸시고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